은솔이의 우울한 하루. 글 김수민. 옛날 옛날 어느 옛날에 김은솔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김은솔은 좀 특이했다. 왜냐하면 김은솔은 엄마에게 맨날 외치를 엎혀서 살았다. 밥 먹을 때도 볼 읽을 때도 항상 엎혀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은솔이가 엄마의 키를 넘어선 것이다. 엄마는 생각했다. 엄마가 생각한 방법은 걸음마를 하는 것이다. 엄마는 아주 아주 생각을 하고 결정한 방법이다. 은솔이는 걸음마를 3년 동안이나 배웠다. 그런 탓인지 친구는 없었다. 친구가 없었던 은솔이는 우울증이 생겼다. 보고 있던 엄마는 가슴이 찢어졌다. 제일 속상한 건 은솔이었다. 할 수 없이 은솔이 엄마는 은솔이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엄마 덕분에 은솔이는 우울증에서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끝. 가격 500원.